원래 샤넬 본사 수석 디자이너님께서 2024년 샤넬 크루즈 컬렉션의 트위드 자켓이나 이렇게 드레스의 빈티지함이 멋스러운 샤넬 코코네즈 컬렉션에서 선보였던 그림을 전신에 도포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줍니다.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너무 예뻐지실 거예요. 턱을 좀 내려주셔야 되는데 시원하셨어요? 크루즈쇼 쇼장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떡순 고객님. 샤넬 스파 대표 수석 테라피스트 김마사지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저도 잘 지내고 있었답니다. 고객님, 최근 작품 더 캣클로리 흥행 축하드려요. 저 너무 재밌게 본 거 있죠? 아, 역시 우리 고객님 작품 고르시는 안목이 정말 뛰어나시다니까요. 아, 그리고 다름이 아니라 저희 샤넬 본사에서 이번 캣 웨어라인 샤냥을 런칭하면서 새해 크루즈 쇼를 개최하게 되었어요. 고객님께서 이미 저희 샤넬의 글로벌 앰버서더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선보일 샤냥의 앰버서더로도 고객님을 발탁하고자 하셔서 저희 샤넬 스파 VIP 라운지에서 파리 본사 수석 디자이너님께서 한번 뵙고자 요청하셨는데 괜찮으신 시간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네. 그럼 매니저님께 연락드리고 스케줄 잡고 확인 메시지 남겨놓겠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스케줄 잡히시면 그날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객님, 많이 피곤하시죠? 어떻게 미팅은 잘 마치셨어요? 아유, 원래 샤넬 본사 수석 디자이너님께서 국내 미팅은 거의 안 잡으시는데 고객님은 꼭 실물로 뵙고 싶으시다고 귀한 시간을 내어주셨더라고요. 미팅 후 바로 크루즈 쇼 준비를 위해서 전세기 타고 이동하셔서 고객님을 조금 더 오래 뵙지 못해서 섭섭하다고 하셨답니다. 미팅 때 나누셨던 대화 부분 저에게 자세하게 메모 남겨놔 주셨어요. 그리고 2024년 봄, 여름 캣 레디투웨어 컬렉션에 착용하고 가실 아직 미발매인 의상과 주얼리도 챙겨주고 가셨답니다. 자, 그럼 오늘 많이 피곤하셨으니까 저희 샤넬 스파에서 야심차게 선보이는 스파 받으시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스파실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따 스파실에서 뵐게요. 잠시만요. 김떡순 고객님 C동 42번 방으로 안내해주세요. VIP 고객이십니다. 고객님, 김 마사지입니다. 들어가겠습니다. 손 소독 후에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좀 춥진 않으세요? 됐습니다. 자, 그럼 먼저 조명과 베드 온도를 체크해 드리겠습니다. 조명은 괜찮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베드 온도도 괜찮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보다 0.05도 정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2024년 샤냥 크루즈 컬렉션에 착용하고 가실 제품에 대해서 브리핑해 드리기 전에 저희 샤넬 스파에서 야심차게 준비해 새로 나온 금방망이 스파 코스를 체험시켜 드리겠습니다. 이 금방망이 스파 코스는 국내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코스라 C가, A가, T가, S가 및 국내 최정상급 정재기분들만 체험해 보신 코스예요. 아티스트 중에서는 고객님께서 최초이시랍니다. 자, 그럼 스파에 필요한 제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와우! 금 2,528톤으로 만든, 정말 대단한데요. 약 10억 상당의 금방망이랍니다. 보세요. 정말 너무 멋지네요. 저희 샤넬 스파를 방문해 주시는 고양이 고객님들과 고객님들을 모시고 계시는 집사님들을 위해서 개발한 제품인데요. 자, 이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파리에서 꾹꾹이 마사지 자격증을 따고 현지 꾹꾹이 마사지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고양이님들 중에서도 이 젤리 맛이 가장 쫀득쫀득하다고 유명하신 꾹꾹이 달인 백묘를 모셔서 그분들의 솜방망이를 본따 만든 도구예요. 이 국자 모양의 물 흐르듯 유려한 곡선과 자 보세요. 너무 곡선이 예쁘죠? 순도 99.99%의 순금으로 만든 이 황금 방망이는 봐라. 여기 미리 해달라고요. 이 방망이는 사냥으로 필요하신 고양이 고객님들 외에도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현대 집사님들께도 실제 고양이 고객님들이 해주신 꾹꾹이를 받으실 때 생성되는 도파민과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는 호르몬이 생성되어 스트레스 완화에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너무 귀여워. 50견에도 뛰어난 효과가 있답니다. 어디 고객님 연세가? 어머, 아직 4세시네요. 아이고, 50견, 40견, 30견, 20견, 10견, 4견에도 효과가 좋답니다. 자, 그럼 그 효과 한번 느껴보세요. 좀 이렇게 좀 살짝만 이렇게 마사지 하시기 전에 여기 팔도 좀 정리 좀 살짝 해 드릴게요. 자, 이렇게. 네. 자, 그러면은 이 근의 기운을 느끼실 수 있게 자,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두통 완화에 좋은 관자놀이를 좀 꾹꾹 눌러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관자놀이. 아니구나. 여기가 관자놀이. 자, 관자놀이를 꾹꾹 눌러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 좀 해드리고요. 네, 좋습니다. 자, 이마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자,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네. 자, 여기도 잘, 살짝만 좀 고개 주세요. 여기도 턱도 좀 해드리고요. 네,
이렇게 좋습니다. 자, 목도 좀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 좋습니다. 자, 아, 시원하세요. 아, 잘하십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완화에 좋은 김은혈도 좀. 자, 이렇게 여기 이 부분이 김은혈인데요. 여기를 좀 이렇게. 자, 어떠세요? 좀 스트레스가 쫙 풀리죠? 자, 그리고 오른쪽도 자, 살짝만 손을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자, 겨드랑이도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네, 어떠세요? 금의 기운이 몸속으로 쏙쏙 들어가는 느낌이 드시지 않으신가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내리면서 자, 자 열심히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더 이렇게 배꼽 주위를 이렇게 살살 문질러 드리면 소화에도 좋고 변비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자,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자, 젤리도 좀 해드릴게요. 젤리도 좀 이렇게 해드리고 자,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자, 이쪽에 젤리도 해드리고 좋습니다. 자, 여기도 좀 아, 이렇게 해드리는 저도 금의 기운이 느껴져서 좋은데 이렇게 받으시는 떡순고객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자, 됐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뒷다리도 좀 가져와서 젤리도 네. 어,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자, 반대발도 자, 어떠세요? 간지럽진 않으세요?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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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자,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디 받고 싶은 데 있으세요? 이왕 오신 김에 금의 기운을 한번 싹 받아가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 겨드랑이를 좀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어휴, 네. 아우, 거기가 불편하셨구나. 네, 알겠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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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이렇게. 자, 아, 잘 받으십니다. 네. 좋습니다. 아이, 귀여워. 네, 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또 어디 해드릴 데가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등이 좀 불편하시다고요? 등도 좀 해드릴게요. 이렇게 자, 자 어깨 봉우리도 좀 해드릴게요. 잠시만요. 잠깐만 이걸 좀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금의 기운을 받으시게 자, 잠깐 털을 좀 정리해주고요. 이렇게 어깨 봉우리 앞쪽 여기 좀 눌러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시원하시죠? 네, 좋습니다. 원래 이 마사지는 15분 이상 해드리면 아닌 해드리는 거 아닌데 제가 턱순고객님은 30분 해드리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됐습니다. 금방망이 스파 코스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자, 털 정리를 좀 이렇게 해드리고요. 자, 이렇게 좀 해주세요. 네. 됐습니다. 자, 잠깐만요. 자, 다 됐어요.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샤넬의 탄력 라인인 르 리프트 시리즈의 페르메테 앙띠 리드 크레밀 리파라 트리스를 온몸에 도포해드린 후 수기를 이용해 리프팅 마사지를 해드릴 건데요. 샤넬의 탄력 크림과 저의 수기 마사지가 만나면 건강하고 탄력 있는 바디를 만들어준답니다. 자, 그럼 리프팅 마사지에 앞서 스팀으로 바디를 유연하고 말랑하게 데워드리겠습니다. 자, 스팀기를 가져와서 스팀 켜드리겠습니다. 바디가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자, 그럼 스팀 쓰시는 동안 크루즈 쇼에 착용하고 가실 제품에 대해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금방망이를 좀 치워놓고요. 의상을 갖다 놓고 스팀을 잠깐 조정하겠습니다. 제가 장갑을 좀 낄게요. 됐습니다. 이번 2024년 샤냥 크루즈쇼는 첫 브랜드 런칭인 만큼 대중성을 살려 전체적으로 블랙 앤 화이트 그리고 골드 컬러를 활용한 의상을 선보일 예정인데요. 그 중에서도 고객님을 위해 준비한 두 가지 착장은 시장을 압도하는 샤넬의 트위드 원단을 사용했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의상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상은 블랙 앤 골드 착장이십니다. 샤넬의 블랙 트위드 코트와 잠깐만요. 이렇게 네. 골드 컬러의 롱 실크 시폰 드레스 이렇게 올려놓을게요. 귀여워. 올려놓을게요. 귀여워. 밑단은 실크 프릴과 메쉬 레이스의 조합으로 화려한 앙상블을 완성시켰는데요. 이번 컬렉션 쇼가 크루즈 쇼인 만큼 지상보다 더 가까이 맑은 대기질 아래 바다 위 대담하게 빛나는 별들을 본다 화려한 금빛 다이아몬드를 한땀 한땀 수놓은 장인 정신이 깃든 드레스랍니다. 자, 이렇게 샤넬의 상징인 트위드 코트보다 올라온 넥라인으로 코트를 이렇게 자 올려놔볼게요. 이렇게 여몄을 때도 자 이렇게 보이는 자 보이죠? 마치 화려한 목걸이를 한 것처럼 보인답니다. 아, 너무 우아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별처럼 보이네요. 너무 예쁘네요. 자, 첫 번째 의상입니다. 자, 살짝 이쪽으로 옮겨놓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착장 보여드리기 전에 스팀을 꺼드리고 말랑하게 데워져 따뜻한 바디를 위해서 데워놓은 골드 거북이 스톤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스팀을 꺼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그
골드스톤을 가져와서 자 이렇게 살짝만 해주세요. 자 여기도 하나 올려놓고요. 그리고 또 하나 한번 보시겠어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탁승부님 자 하나 더 올려놓을게요. 자 여기다가 하나 더 올려놓고요. 자 그리고 체온 유지를 위해서 전신 타월을 덮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살짝만 손을 이렇게 내주시고요.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북이 스톤을 잠깐 저쪽으로 또 올려놓고요. 자. 자 이제 마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의상 역시 트위드 코트입니다. 샤넬의 상징인 화이트 카멜리아 컬러의 로프 장식 등 다양한 분야의 장인들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만든 자켓인데요. 이 자켓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너로는 블랙 컬러에 잠시만요 이렇게 블랙 컬러에 발레리나 튜튜 미니 원피스를 준비했습니다. 블랙 컬러의 압도적인 카리스마와 블랙 튜트로 만들어낸 무수하게 우아한 원형과 아 정말 너무 예쁘네요. 이 무수하게 우아한 원형과 귀엽고 사랑스러움을 나타내는 자 곰돌이 패턴을 이렇게 살짝 은밀하게 보여줌으로써 자 보세요. 곰돌이 패턴 이렇게 살짝 은밀하게 보여 귀여워 은밀하게 보여줌으로써 고양이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팔색조 같은 매력에 비유한 드레스입니다. 드레스 이렇게 예쁘게 놓고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의상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두 가지 의상 모두 착용 가능한 주얼리로는 샤넬의 시그니처인 빅볼드 진주 넥클리스를 준비했습니다. 이너들이 흘린 눈물을 직접 선물로 받아 만든 이 목걸이는 돈으로 그 가치를 환산할 수가 없답니다. 이렇게 최상등급 진주는 이너들이 기쁨과 환희의 눈물을 흘릴 때 만들어지므로 귀하다고 합니다. 또한 코코 샤넬의 향수, 카멜리아, 그리고 리본 등 펜던트를 달아줌으로써 유일무이한 샤넬의 상징을 담은 목걸이랍니다. 이렇게 트위드 자켓이나 이렇게 드레스에 함께 착용하시면 부드러움과 고급스러움을 배로 만들어진답니다. 너무 예쁘고 고급스럽고 우리 떡순고객님께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번 2024년 샤넬 컬렉션에서는 가방을 생산하지 않아서 저희 샤넬 측에서 세 가지 가방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이 세 가지 모두 선물로 드릴 예정이니 마음에 드시는 가방 골라서 착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가방을 좀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걸 좀 옮겨 놓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번째로는 2023년 가을 겨울 레디투웨어 컬렉션에서 선보였던 빈티지함이 멋스러운 골드 빈티지 플립백입니다. 인조 카프스킨의 주름이 늘 내 손에 익은 듯한 멋스러움을 준답니다. 또한 내구성이 강해서 가지고 다니시다가 이렇게 스크래칭 하시면서 손톱, 발톱 정리를 하셔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자, 넥클리스를 이쪽에다 옮겨놓고요. 자, 이렇게 손톱, 발톱 정리를 하셔도 툭툭 털어버리면 말짱하답니다. 자, 골드 빈티지 플립백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최근 2024년 프리 컬렉션에서 선보였던 러블리한 무드의 하트백입니다. 금장 카멜리아와 만져보시겠어요? 볼드한 체인으로 사랑스러우면서 어디서든 캐주얼하게 착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답니다. 대신 밝은 컬러를 지닌 만큼 사냥을 하시다가 잔디밭에 놓아두시거나 집사님들 청바지에 스크래칭 하신 후에 만지시면 위험이 될 수 있으니 조심히 다뤄야 되겠죠? 러블리한 하트백입니다. 만져보세요. 자, 이렇게 한번 걸어놔드려 볼게요. 자, 너무 귀여워.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내려놓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2023년 샤넬 코코네즈 컬렉션에서 선보였던 미니백입니다. 자, 시크한 블랙 컬러로 휴대가 간편한 기능적이고 실용적인 가방이랍니다. 휴대용 캣닙 또는 작은 닭가슴살 동결건조 트립, 그리고 또 고객님이 많이 좋아하시죠? 이렇게 왜 안 나오지? 연어사탕 한 개 정도는 쏙 들어가는 사이즈랍니다. 자, 코코네즈 미니백입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가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 세 가지 가방 모두 선물로 드린다고 하니 예쁘게 착용해 보세요. 어머, 아우, 이 넥클리스는 아이 저기에 반납이라는 메모가 쓰여 있네요. 이 목걸이는 반납이랍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렇게 2024년 연안무드 크루즈 쇼에 착용하고 가실 모든 제품이 브리핑이 끝났으니까 수기를 이용해 리프팅 마사지를 해드린 후에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품 모두 정리 좀 하고요. 아, 이렇게 목걸이를 왜 꽉 쥐고 계실까?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내려서 놓고요. 자, 이쪽으로 내려놓고. 가방도 옆으로 옮겨다 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리프팅 마사지에 앞서 전신 타월과 데워놓은 스톤을 걷어드리겠습니다. 자, 전신 타월 걷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네,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올려놓은 스톤을 좀 걷어드리겠습니다. 어디? 아, 여기 있네요. 여기, 찾았습니다. 한 마리. 자, 여기다 일단 올려놓고요. 자, 그리고 또 한 마리가 있을 텐데. 어디 있나? 찾아야 하는데. 잠시만, 이렇게. 어디 있지? 반납인데. 잠시만요. 제가 골드 갈고리 막대 괄사로 한번 찾아볼게요. 이상하다. 이쯤에 있었는데. 어디 있나?
잠시만요. 이 사람 못 찾겠다. 개꼬리. 자, 아, 찾았어요. 아, 여기 있네요. 아, 다행입니다. 자, 그럼 두 마리 찾았으니까 반납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놓고요. 자, 크림을 가져와서. 자, 됐습니다. 자, 다시 한번 털을 정리해드릴게요.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자, 크림을 도포해드리기 전에 이 크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이 페르무떼 앙띠 리드 크림 1, 리파라 트리스를 간단히 말하자면 탄력 오일 크림인데요. 오일인 크림이지만 너무 오일리하지 않고 산뜻한 사용감으로 수기 마사지와 함께 할 때 마찰력 있게 진행할 수 있어 피부에 자극은 적지만 마사지 포인트를 적용해가면서 실행할 수가 있답니다. 자, 그럼 크림을 전신에 도포해드리겠습니다. 다리도 좀 발라드리고 손도 발라드리고 자, 여기도 자, 이마도 자, 겨드랑이도 자, 이쪽도 자, 젤리도 좀 발라드리고 자, 이렇게 자, 좋습니다. 여기도 많이 발라드릴게요. 듬뿍 자, 그리고 아이, 제 손에도 좀 바르고요. 이렇게 잠시만요. 조금 더. 아유, 제 손에 많이 발라야 마찰력 있게 진행할 수가 있답니다. 자, 이렇게 자. 자, 겨드랑이도 좀 듬뿍 발라드릴게요. 듬뿍. 자, 자, 이쪽 겨드랑이도 네, 좋습니다. 자, 네, 됐습니다. 자, 목도를 잠깐 이렇게 해주세요. 목도 좀. 자, 그리고 얼굴도 아, 잠깐만요. 저도 좀 더 바르고요. 자, 자, 이렇게 해주세요. 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마사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안면 부종에 좋은 전정혈을 눌러드리겠습니다. 전정혈은 이마 위 이 부분에 위치해 있는데요. 여기를 원을 그리듯이 이렇게 눌러드리면 무거웠던 머리가 가벼워지면서 자, 기분이 상쾌해진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눌러드리면 어떠세요? 상쾌해지셨나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네, 잘하십니다. 됐습니다. 자, 이번엔 시력을 증진시켜드리고 편두통과 치통에 좋고 눈 밑 처짐을 예방해주는 사주공혈을 눌러드리겠습니다. 사주공혈은 여기 요 눈썹 끝 부분을 이렇게 눌러가면서 이 아래로 움직이다 보면 여기요 움푹 들어간 이곳 함몰된 이곳이 사주공혈인데요. 자, 이렇게 자,
잠시만요. 이렇게 해보세요. 여기가 사주공혈인데요. 이 부분을 그루밍 하실 때 꾹꾹 눌러가면서 그루밍을 하시면 좋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꾹꾹 눌러가며 그루밍 해주시면 좋답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제 눈의 충혈과 피로를 풀어드리고 눈가 주름과 다크서클 그리고 왜 우리 짜게 드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눈꺼풀이 붙잖아요. 이 눈꺼풀 부종에 좋은 정명혈을 눌러드리겠습니다. 정명혈은 양쪽 눈 이 안쪽 움푹 파인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자, 잠깐만요. 이렇게 하시고요. 자, 눈을 지그시 감으시고 자, 손가락으로 동시에 안쪽과 위쪽을 이렇게 눌러줍니다. 안쪽과 위쪽을 이렇게. 아우, 귀여워. 잘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안쪽과 위쪽을 눌러줍니다. 어떠세요? 시원하시죠? 이렇게. 자, 여기 움푹 들어간 이곳 안쪽과 위쪽을 눌러줍니다. 아, 잘하십니다. 자,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좋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제 피부 미용에 좋은 사백혈과 관료혈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사백혈과 관료혈을 이렇게 이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렇게 해드리면 자, 피부가 탄력 있어지고 근육이 단단해진답니다. 조금씩 매일매일 해주시면 주름 개선과 예방에 효과가 좋답니다. 자, 이렇게. 아, 자, 됐습니다. 자, 페이스는 끝났으니까 이제 잠시만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페이스는 끝났으니까 이제 자, 저 긴 마사지의 특제 수기 바디 마사지로 몸의 탄력을 4살은 더 젊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크림을 한 번 더 도포해 드릴게요. 제 손에 먼저 바를게요. 마찰력 때문에 제가 바르는 거라고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아, 맞아. 발라드려야지. 자, 됐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배, 탄력부터. 자, 그리고 가슴 탄력도. 자, 이렇게. 자, 쫙쫙 펴드리겠습니다. 주름을 꽃에다 주름을 다 쫙쫙 펴드리겠습니다. 겨드랑이 주름도 쫙쫙 펴드리고 네. 자, 이렇게 팔의 주름도 이렇게 쫙 펴드리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고 자, 왼쪽 겨드랑이도 이렇게 쫙쫙쫙 펴드리겠습니다. 자, 다림질을 한 것처럼 주름을 쫙쫙 펴드릴게요. 자, 됐습니다. 자, 오른쪽 겨드랑이도 자, 살짝만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살짝 잡고 네, 이렇게 자, 몸에 탄력도 생기고 주름도 없어지고 정말 고객님 너무 예뻐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자, 그리고 사타구니도 탄력 있게 주름을 자, 없애드리겠습니다.
자, 뒷다리 살짝만 이렇게 해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네. 아, 잠시만요. 제 자랑 같지만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제 별명이 바로 인간 다리미였답니다. 아이, 부끄럽네요. 제가 주름을 다 없애드리겠습니다. 자, 왼발도 살짝만 치세요. 여기도 사타구니도 자, 쫙 펴드리고 자, 젤리도 자, 쫙 펴드리고 탄력있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자, 탄력오일 크림을 발라서 이렇게 좋습니다. 자, 반대발도 자, 탄력있게 그리고 주름을 없애게 탱글탱글한 젤리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자, 자 그리고 자, 여기요 완골혈도 좀 눌러드리면서 마사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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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렇게 주름도 펴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자, 반대손도 주름도 펴드리고 마사지도 해드리고 네, 좋습니다. 아, 고객님은 털 때문에 안 보일지 몰라도 주름이 쫙쫙 펴진 게 제 눈에는 다 보인답니다. 아, 몸속에 주름이 하나도 없네요. 자, 열심히 더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요. 봉우리도 좀. 자, 이렇게 어깨 봉우리도. 자, 크림을 좀 바르고. 자, 여기 주름도 이렇게. 자, 탄력 있게. 네, 좋습니다. 자, 목주름도. 잠시만요. 목주름도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이렇게 제가 좀 긁어드리기도 할게요. 이렇게 아우 시원하시죠? 네, 알겠어요. 이렇게 마찰력 있게 진행하다 보면 좀 간지럽기도 하답니다. 그건 아시죠? 혈액순환이 잘 돼서 그런 거 제가 살짝 아프지 않게 살살 긁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네, 어디, 아, 알겠어요. 이 부분 더. 네, 마사지 해드리면서 여기죠. 아, 네, 여기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고객님, 지금 긁는 시간이 아니고 마사지 시간이라 이제 턱을 좀 내려주셔야 되는데. 아, 알겠습니다. 그럼 그대로 좀 계세요. 자, 살짝만 더 긁어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자, 여기 혈자리가 이렇게 침샘 붓고 이러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가다가 여기 마사지도 해드리는데 고객님 이렇게 고기 드신 김에 제가 고기 마사지를 좀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아유 이뻐라. 아유 어떡해. 아유 너무 힘드세요. 뽀뽀하고 싶어요. 아, 이뻐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어떻게. 자, 너무 귀여워서 잠깐 고개를 좀 내려주세요. 자, 이렇게. 자, 살짝, 살짝만. 네, 이렇게 해주시고요. 시원하셨어요? 그러면은 몸을 살짝만 돌려주시고요. 자, 이제 마무리 들어갑니다. 자, 손도 좀 어디 잘 됐는지 확인해 보고요.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배의 탄력도 자, 아, 네, 잘 된 것 같네요. 네, 자, 그럼 고객님, 제가 마사지가 잘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제가 뒷다리를 이렇게 모셔와서 하나, 둘, 셋 하면 발가락을 좀 한번 쫙 펴봤어요. 제가 한번 젤리가 탱글탱글하게 잘 됐는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어디? 잠깐만요.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어머!
탱글탱글하게 아주 잘 됐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벌려주시고. 네, 아주 잘 됐습니다. 합격. 자, 그리고 반대발도. 자, 다시 한번 이 발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하시면, 아니, 하나, 둘, 셋 하면, 자, 발가락을 좀쫙 펴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어디 한번 발 펴줘 보세요. 어디? 어디? 아우, 네. 아우, 이 발가락도, 아니, 이 젤리도 합격입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모든 관리가 완료되었습니다. 자, 정리를 한 번만 이렇게 해드릴게요. 털도 정리해드리고. 자. 고객님, 오늘 관리가 어떠셨나요? 아, 네. 만족스러우셨다고요? 저도 고객님이 만족스러우셨다니 정말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오늘 떡순 고객님을 모실 수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했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연안부두 크루즈 쇼 당일날은 저희 샤넬 출장팀이 고객님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세팅 도와드릴 거예요. 댁으로 출장팀과 리무진을 보내드릴 테니 댁에서 편안하게 받으시고 쇼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저는 그날 연안부두 크루즈쇼 쇼장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샤넬 한국지부 총괄대표 김마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김떡순 고객님 나가십니다. 준비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기 고양이들. 그동안 잘 지내고 계시죠? 2023년 새해 인사를 드린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2024년이 돌아왔네요. 2023년을 돌이켜보면 너무 죄송하게도 우리 아기 고양이들께 영상을 몇개못 올려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기 고양이들은 저희를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잊지 않고 찾아와 주셔서 최초 공개도 함께 해 주시고 영상도 많이 봐 주시고 그리고 소중한 댓글도 많이 달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황송했답니다. 언니 집사가 제 핸드폰에 이렇게 확대 기능을 넣어 줘서 제가 우리 아기 고양이들의 소중한 댓글들을 확대도 하고 번역도 하면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읽어보고 있답니다. 그중에 생각나는 댓글이 하나 있는데요. 키우시던 사랑하는 고양이가 하늘나라 천사가 되었고 지금 저희 영상을 울면서 보고 있다는 댓글이었는데요. 그 영상을, 그 댓글을 보면서 저도 같이 울었답니다. 아, 귀여워. 승냥이었어요. 네, 놀고 있으세요. 이렇게 우리 아기 고양이들이 달아주셔서 제가 느끼는 승냥이가 오니까 이런 우리 아기 고양이들의 감정이나 이런 상황들을 같이 느끼고 슬퍼하고 기뻐하면서 함께하고 있다는 저희 곰돌이 에스테틱이 있다는 거꼭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저 역시 우리 아기 고양이들이 저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항상 제 곁에 있다는 거 늘 기억하고 있답니다. 우리 2024년도 이곳 곰돌이 에스테틱에서 기쁜 일은 배로 그리고 슬픈 일은 반으로 나누면서 행복하게 함께 잘 살아보아요. 우리 아기가 고양이들 모두 힘내세요. 화이팅! 이번 영상 역시 조금 일찍 올려드렸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몇 가지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 사정은 다음번 영상에서 차차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너무 나쁜 일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승룡이가 와서 너무 귀여워요. 우리 아기 고양이들 항상 2024년에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저희 곰돌이 에스테틱은 우리 아기 고양이들이 한 분이라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를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 다음번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 귀여워. 달고나도 이리 오세요. 찌개도 이리 오시고요. 아이 귀여워. 우리 떡순이.